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한 글로벌 섹슈얼 헬스케어 기업에서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18개국에 18세에서 74세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의 성생활 만족도가 40.7%, 세계 18개국 성생활 만족도 평균이 62.3%인데 3점인데요.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자, 오늘 사실 이 비뇨의학과의 문을 잘 못 두드리는 남성분들 정말 많거든요. 관심은 그쵸. 있지만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천안 소재 비뇨기과에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받은 후 감염에 대해서 수차례 치료받았지만 호전이 없어서 2016년 6월 제거한 후에 굴곡형으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길이가 짧고 불편해서 2017년 4월 또 팽창형 임플란트로 재수술을 받았는데요. 우측 임플란트 끝이 요도를 통해서 비쳐 보입니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 이분이 지금 재수술을 여러 번 하신 남성 환자인데요. 지금 한 가지로만 수술을 받은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술을, 재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일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팽창형과 굴곡형,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굴곡형하고 팽창형의 네네. 차이는 이제 굴곡형은 그냥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네네. 기계적으로 이렇게 안쪽에 굴곡형은 철사 심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네. 그거 위에다가 실리콘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 안에 항상 이제 고정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거고, 팽창형 임플란트는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음경이 발기화되는 것은 혈액이 가서 발기화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음경 안에 천하장사 소세지처럼 생긴 고무 튜브가 두 개 들어있고 네네, 밑에 네네. 요도가 하나 지나가고 네네. 그게 피가 차서 이렇게 발기화되는 거래 거기 때문에 그거랑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그걸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팽창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팽창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수술의 차이가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굴곡형 팽창형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수술 받고 나서 끝에가 지금 비쳐 보이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분이 이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수술을 했다가 감염이 돼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굴곡형이 됐든 팽창형이 됐든 감염이 된 이후에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재수술하는 거는 원래 사실 그 팽창 임플란트는 굴곡형은 조금 덜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네.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예요. 사람 몸에 뭐를 넣는 거는, 그러니까 빼내는 거, 예를 들어 네. 잘라내는 건 쉬워요. 뭐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생기진 않지만 뭘 집어넣는 수술들은 항상 되게 까다로워요. 이유가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생겨야 되거든요. 기계적 고장도 적어야 될 거고, 혹은 두 번째는 감염. 감염이 제일 골치 아파요. 네. 감염이 생기면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원래도 까다로운 수술인데 감염이 됐던 거를 제거하고 나서 재수술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만나는 수많은 이제 이 수술을 좀 많이 하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가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다른 과 의사들이랑 얘기해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술이 됩니다. 아. 제거를 하고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음경 해면체가 정말 뼈처럼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 안에가 안에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임플란트가 네네네. 들어가잖아요. 이게 뼈처럼 단단해지니까 그걸 공간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되게 어렵고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팽창형 했다가 감염돼서 제거하고 다시 팽창형을 넣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조금 쉬워 보이는 굴곡형을 선택하신 거예요. 굴곡형을 했다가
환자는 원래 자기가 원하던 게 팽창염처럼 자연스럽고 또 굵기도 굵어지고 이런 거였으니까 팽창을 해달라고 해서 재수술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감염은 다행히도 재수술할 네. 때 안 됐지만 요도 끝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어떻게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감염되고 난 환자들도 뭐 뼈처럼 단단하다 하더라도 쇠막대기 가지고 뚫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넣어놨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닌 거죠. 이 환자분처럼 이제 거의 끝에가 요도에 비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대로 두면은 예를 들어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네. 엄청난 압력을 사실은 견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뚫고 나가요. 뚫어버려요. 뚫고 나가면은 뭐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고 또 기다렸다가 3개월, 6개월 기다렸다 재수술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분이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그 원래 수술했던 병원에서 전원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네, 네. 환자분이 본인이 찾아서 오셨지. 네. 그 병원에서 거의 지금 한 3년을 고생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환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네네. 세상에 어떤 의사가 환자 고생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수술할 때 고생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그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은 아니세요. 사실 뭐 저는 이것만 거의 하는데 저처럼 이것만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그러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의료 환경 자체가 네. 병원이 그걸로 잘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튼 그랬는데 어거지로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할래야 할 수 있겠지만 네. 결과가 기대하던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재수술이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하는데요. 그냥 재수술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감염 때문에 재수술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뭐 잘 짚어주셨는데 감염 때문에 재수술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재수술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감염, 네네. 두 번째가 기계적 고장이에요. 실제 비중으로 보면은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재수술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감염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은 뭐 크게 생기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기계적 고장은 사실 뭐 생길 수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되시면은 20년, 뭐 30년 지나신 분들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재수술은 이미 생겨있는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근데 감염은 방이 완전 사라져버리고 거기가 돌처럼 딱딱해지니까 그걸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감염이 생기고 나면 음경 크기가 50% 이상 줄어요.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해면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소화 수술이 어려운 게 작아서 어렵거든요. 저희가 수술하는 다른 기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화수술하는 의사 손이 작아지거나 저희가 뭐 몸이 작아지진 않잖아요. 네네. 똑같이 어른 수술하는 거랑 비슷한 기구로 소화를 수술해야 되니까 작은 장기를 만질 때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경이 작아지고 거기다가 안에 공간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난해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요도를 통해서 끝이 비쳐 보였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그 상태에서 뚫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러면 비쳐 보이기만 해도 병원을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비쳐 보인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 비쳐 보이는 건 사실 많이 간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게 끝이 굉장히 그 임플란트 끝이 촉지가 잘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네. 그 지금은 귀두가 있어서 스폰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만져지게 되거든요. 여기가 막 튀어나올 것처럼 만져진다거나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다거나 어쨌든 그 뭐 원통 막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너무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 오시게 되는 거죠. 비쳐 보이기 전에 어쨌거나 그 전에 다른 증상은 또 있었겠군요. 그럼 이분도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괜찮아질 거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근데 환자는 이제는 경험을 해봐서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오실 때는 처음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저도 그 마음이 되게 이해가거든요. 처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신뢰를 제가 이제 받는 거죠. 라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레포트라고 표현하는데 환자랑 의사 간에는 제가 수술해 보니까 그렇지만 신뢰 관계가 없으면 수술이 잘 되고 나도 혹은 뭐 잘못됐든 잘 되든 그 이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수술을 잘 돼도 왜 관리도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저희가 요즘에는 저희 수술방에 한참 전부터 그랬지만 CCTV를 달아놨어요. 네. CCTV가 수술 장면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누가 수술했는지는 보여요. 최소한. 그것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와서 직접 수술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뭐 꼭 직접 수술해 주셔야 된다. 아니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CCTV 달아놓은 거예요. 누가 수술하는지는 최소한 아셔야 되니까. 왜? 그래야 환자하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래야 제가 환자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무슨 수로 제가 그 귀한 어떻게 보면 몸을 맡겼는데 그거를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끔은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제가 원하는 거하고 방향이 달라요. 네. 환자한테 필요한 거하고 환자가 원하는 거 항상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분도 그래서 좀 어려운 경우였죠. 네. 참 몇 번의 재수술을 거쳐서 사실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잃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병원 옮겨서 어떻게 수술이 잘 됐을지도 의문입니다. 수술을 몇 번 하셨나요 혹시 이 환자분은? 그 환자분은 번으로... 결국 한 번으로 해결 안 됐어요. 아, 세 번이나 해야 됐었어요. 아... 처음에 오른쪽이었잖아요. 네네. 한 6개월 지나니까 왼쪽. 아... 그 다음에 6개월 지났는데 교정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네, 어려운 거예요. 세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렇게 수술하는 기간이 거의 한 9개월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수술한 뒤로 이분은 4년 동안 고생을 하신 거예요. 4년 동안. 아휴. 너무 힘드셨겠네요. 거기다가 지금 재수술만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얼마나 힘드셨는지 뭐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환자는 사실 의사에게 다 털어놔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재수술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은 넋두리가 생기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근데 할만하죠. 이제 얘기하시는 거에 뭐 들어보면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하는 말씀들은 드리는 말씀은 언제나 같아요. 뭐 지금은 옛날 일은 잊으시라. 왜냐하면 옛날 일 꺼내봐야 가슴만 아프지. 지금 그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거에만 충실하시라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여기 올 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환자분이 선택하셔서 가신 건데. 그리고 거기 있는 원장님도 잘해주시려고 그랬겠지. 네. 지금은 그 생각을 접으시고 본인 몸에만 충실하시라. 그것만 좋아지는 게 목적이지 옛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는 뭐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은 되게 좀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 선생님은 또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수술하느라고. 굉장한... 수술방에서 얼마나 막 그 했을지는 상상이 충분히 가거든요.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바라시면서 매번 네. 재수술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제. 아마도 수술할 때도 네. 그랬겠지만 그 누구누구씨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왜 접수창에 뜨잖아요. 아, 그러면은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할까. 그러니까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그 선생님 그 선생님대로 그쵸. 고생을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했죠. 근데 사실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을 만나서 사실 5번, 10번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3번 만에 지금 그러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건가요? 지금 이제 수술 받으신 지가 거의 한 이제 8개월? 8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되시는 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능하세요. 아, 네, 가능하시고 다행히 뭐 세 번이라고 저도 자랑할 건 아니지만 네. 한 번만 해결드렸으면 좋겠겠지만 그때는 그거를 제가 뭐 예상을 못했고 그런 문제가 이게 사실 그리고 나면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고생은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잘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4년간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들 환자분들은 표현을 문 닫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쪽 문은 그냥 닫고 사는 거예요. 아, 인생에. 감수하고 그냥. 네, 그냥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포기 안 하셨고 계속 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환자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신뢰되는 농담이겠지만 스님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사셔도 되잖아요. 뭐 직업이니까요. 신부님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냥 사셔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사실 막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환청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얘기 안 했을 거야. 그걸 누가 어떻게 알고 얘기하겠어.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수술 받았고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근데 그만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밑에 왔지만 가슴하고 머리에 병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하셨던 거고 지금은 또 되게 좋아하세요. 뭐 되게까지는 아니지만 아유 이제는 한시름 놓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정상생활은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생활은 어떻게 성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 목적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그렇게 고생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무슨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 문화 아니거든요. 네네네. 미국은 뭐 그런 분들도 봤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이 더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미안하니까 묵묵하게 그냥 자기를 기다려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으시니까 오셔가지고 뭐 별나다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냥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 얘기를 주로 하세요. 괜찮으시다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거겠죠. 아, 선생님 표정이 그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억에 잠기면서 밝아지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환자만 고생한 건 아니구나 싶거든요. 선생님도 마음고생 좀 하셨습니까? 심파티? 공감이라고 하죠. 아.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독특한? 이 사람의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이 사람한테 평생 자기 몸에 손은 대는 일이 없잖아요. 네.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장기도 아니지만 환자한테는 제가 손을 댄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제가 손을 댄 거고 환자도 제가 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묘한 그런 유대 관계가 생겨요. 아.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마음이 저도 생기는 거고 저도 처음엔 안 이랬지만 하다 보니 점점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링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공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저도 막 되게 미안하고 속이 상하고 그리고 뭐 의사로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뭐 잘한다고 다 해결 못하니까 그럴 때는 또 되게 스스로도 자책하기도 하고 되게 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생기고 근데 이분 경우에는 좋죠. 그 얘기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분 얘기하실 때 이렇게 표정 밝아지시는 거 보니까 지인 아니시죠? 아우 지인이었으면 더 서럽겠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재수술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좀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은 8개월 지나서 연락 안 오시죠, 지금? 네, 잘 지내신다는 꾸준히 거죠? 꾸준히 연락이 오세요. 아, 이런 그래요? 분들은 한번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간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 훨씬 더 예민해지세요. 그래서 자주 연락하시고 저희가 그러고 사실은 저희는 병원에 이 연락만 담당하는 저기 그 친구가 있어요. 스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항상 거기 먼저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집중관리 대상이에요. 다행이네요.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생길 걸 알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술해놓고 나면 이게 이제 알거든요. 안 생기겠구나.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고 환자분 마음이에요. 불안하실 거예요. 몇 번 재수술 한 거야? 벌써 7번, 8번 한 거니까. 그러고 나면 불안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더 저는 신경을 쓰는 네. 거죠. 그리고 그러려고 수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밑에 병이 있지만은 여기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결국 또 해내신 건데 그냥 감수하고 사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남성분들에게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환자분이 포기 안 하시면 저는 포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서 배웠던 거지만 음경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발기부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네, 네, 네.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포기 안 하시면 저희는 포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건 환자분 경우마다 다를 거예요. 너무 지치셨고 고생하셨으면 사실 안 하고 사셔도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환자분 마음속에 있거든요. 아세요.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본인이 그 대체로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전부 다 50, 60 거의 넘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때쯤 돼서는 자기 스스로가 물어보고 대답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발기부전 치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분은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해결을 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길이 있으니까요. 혹시 그 과정에서 너무 답답하시다면 여기 계신 박수홍 원장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